던진 패스 연결됐습니다. 황혜수에게. 황혜수 먼 거리 왼발 슈팅! 네! 크로스바를 때립니다. 우선 황혜수 선수의 크로스바를 때렸던 장면이고요. 그렇죠. 정말 네. 이정은의 패스 그리고 황혜수 왼쪽 측면 문미라 연결됐습니다. 오른발 슛! 막아냈어요 유령글. 이번에 황혜수 선수의 패스가 조금 짧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문미라 선수가 굉장히 센스 있게 또 앞쪽에서 잘라내면서 굉장히 멋진 슈팅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저는 윤영글 골키퍼의 이 선방 장면도 그렇죠. 여기서 이거를 또 막아내네요. 네. 정말 두 선수 모두가 너무나도 완벽.